이번에 제일 먼저 기립한 분이 이제 백지영 씨였는데 하, 이게 예.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엄청나게 이제 인정을 받고 있고 인정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대세가 됐죠. 대세가 됐잖아요. 예. 근데 이분들이 한국의 크로스오버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뭔가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계속 났던 것 같고 막 그렇게 막 감정에 취해가지고 뭐라고 막 이렇게 설명할 네. 수 없는 감정에 막 제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저 고영렬 씨가 네. 제 기억에 저 히든싱어 편에 나오셔가지고 네. 배음을 얘기하면서 마, 저를, 맞아요, 맞아요. 저를 한 번도 못 봐주신 분이 저분이에요. 사람들 다 틀렸죠. 맞죠? 예, 예 배음만 얘기하다 저분이에요.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배음이 있는데 5번에 계신 분이 백지영 선배님일 것이다 라고 죄송합니다만 1번을 골랐거든요. 1... 특성의 배음이 있어서 이 배음이 진짜 그냥 아 그만 좀 해. 그게 생각나면서 감정이 깨졌어요. 잘못했네. 지탄받아요. 그런데도 예. 야 마지막 엔딩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잘 들었습니다. 최고예요. 감사합니다. 오 사람한테서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, 되게 악기 같았어요. 그러니까 내대 악기 같았어서 네. 되게 신기해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. 심지어 한 분은 별명이 인간 첼로. 아 정말요? 예, 김바울 씨. 근데 김바울 씨도 김바울 씨인데 네. 황건아 씨. 황건아 씨. 장난 아니에요. 무정한 우리 님 말 없이 가더니 황건아 씨는 악기로 비유한다면 황건아 씨는 약간 관악기 쪽인 것 같아요. 네. 아 관악기. 클라리넷이나 어 나 진짜 얘기하는 진심인데? 아 누가 보래요? 아 그냥 예. 왜 웃었어요? 예, 아 그냥 웃겼어요. 예. 어 저는 사실 또 저분들의 무대를 너무 실제로 보고 싶었어요. 제가 네. 유튜브로는 많이 봤었고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이 곡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때 제가 알던 노래가 아닌 것 같아요. 이 노래 듣고 저는 정말 팔도에 떠도는 그 혼이 그 강물을 흘러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다를 수 있게끔 계속 노를 저어가는 저도 모르게 계속 그런 막 상상을 하면서 한 편의 서사극을 보는 것처럼 봤거든요. 서편제라는 작품을 저는 이제 상당히 좋아하는데 혹시 몇 시간을 들여서 그 작품을 볼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라편제가 있지 않나. 그냥 서편제란 그 작품 하나를 본 것 같았어요. 라편제였다. 네, 너무 멋있었습니다. 네.